친일 대표적인데 친일 행적이 확실한데 네. 6.25 전쟁 때 공을 세요 군인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논란 있는 사람이 있죠. KBS에서 6.25 때 특집 다큐 막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친일파 뭐 이런 반대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막 논란이 있었고 나오죠. 네. 백선엽. 백선엽 장군. 네. 분명히 친일 행적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근데 해방돼서 우리나라 군인이 또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또 공을 세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이, 안 되죠. 미사일이 더 쏴야죠. 안 되죠. 그때 그 사람이 그 친일해서 입히 피해가 얼만데 그거 공세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이 좀 짝 좋은 꽤 커요. 전쟁 때. 6.25 전쟁이라는 거는 또 나한 건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 어떤 그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뭐 나라를 팔았다 구했나 그러면 구했다 야, 팔았다 다시 사오고 팔았다가 다시 구해오는 네. 그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친일파 손수기 늦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친일파 손수기 늦었으면 종군 위안부도 손쓰면 안 돼요.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거 손쓰면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바로 잡아야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두고 이거는 애매해서 그냥 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손수기 늦었다라고 생각 저도 손수기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친일파들이 지금 현재도 아 그럼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냐고. 법적으로 못 하잖아. 사형 어떻게 하냐고. 사형 경계 처형 3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쿨게일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발라드 금지에 친일파 3조 처형. 네 3조 처형 시간당 만 원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귀엽네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이거 좀 재미가 없어요. 친일 얘기하면 좀 짜증만 나고 요거 짧게 요것도 하나만 아 종군이 한부 네 요거 이제 그 11일 날 이용녀 할머니 타계하시면서 그 이슈가 잠깐 됐었다가 종군이 한부 문제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해결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김종필이 가서 박정희 시절에 네. 했었던 일본하고의 그 협상 과정이 오픈되면 사실 나와요. 돈 받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랬어? 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있는지가 뭐 설마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그때 다 지불하고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하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때 어떤 자기네 배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피해자였던 이 종군 위안부 어떤 당사자들에게 그 배상이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괄 처리식으로 한 건데 그거를 결국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니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할게 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결국 오픈해봐야 되는 건데 그거가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NLL 뭐 대화록 이거보다 그거 한번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그때의 아니... 자료가 한번 이게 만약에 돈을 합니다. 10원을 받았던 1000억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돈 받고 오케이 된 거로 돈을 10원이라도 받았으면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고 한 거잖아. 그렇게 끝낸 거잖아 대통령이. 그럼 그 대통령 잡아줘야지. 아니죠. 근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썼죠.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가 짧은 시일 내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시드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명목을 종군 위안부로 받은 건지 포괄적으로 받았겠죠. 네. 퉁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갔는지 진짜 막힌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거죠. 일단 위안부 때문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이 우리나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딱 퉁쳐서 돈을 딱 받았어요. 그 진짜 애매해. 그래서 그게 종군 위안부는 그런 보상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그 돈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뭐 제철소 만들고 막 이런 거 기간 산업에 큰 돈 들어가는 거에 그 돈을 다 썼죠. 막. 네.
참 억울한 한국 과거사네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시드머니인데 그 국민들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그렇죠. 그거를 밟고 일어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100년도 안 된 독립한 지 지금 고작 7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인터넷 IT 최강국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한국 저력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는 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다 이러한 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피죠. 예. 네. 피로 만든 건데 그때 그런 시드머니를 받아서 이룩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다. 사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후손들한테 잘 됐냐 못 됐냐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네. 지금 점점 시대가 다양화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수출 몇만 달러를 했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시대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정도 되면 결국 개인의 행복지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적으로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이 못 사는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비쌌고 아, 네, 그렇죠. 완전 물가가 엄청 세고 네. 나라는 정부는 돈이 많아. 근데 일본 개개인들은 엄청 좁은 데서 다닥다닥 붙어 살고 불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뭐 몇 퍼센트냐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개인이 행복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걸로 가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있다면 국민 행복 지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때 한번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했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선진국이 아니라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항상 그런 행복 지수 이런 걸로 따지면 항상 1등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진짜 거기를 가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인데 의료가 막 발달되지 않지만 병원은 국가가 해줘요. 그리고 뭐 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열악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 속도 좀만 느려도 미칠 것 같지 않아? 화나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와이파이가 안 터져. 미치는 거야. 거기는 와이파이고 이런 거가 아무런 의미 우리 옛날에 핸드폰 없이 삐삐도 없을 시절에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았어요. 부탄 맞나요? 정말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행복론이라는 거에 있어서 불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돈 많은 남자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뭐 좋은 차 타고 이런 거는 허영이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치료비가 뭐 2억, 5억 막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연봉 2천 정도 버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거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런 사실 뭔가 그 병이나 의료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가 챙겨 완벽하게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별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에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아무튼 지금은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종군위안부로 배상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싸움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때 다 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 종잣돈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명이면 암은 명과 암이 다 있거든요. 암은 뭐냐면 그 배상을 받을 수 일본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중에 위안부도 분명히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배상을 피해자 당사자한테 배상이 갔어야 되는데 왜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썼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이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 만들고 막 했어요. 그걸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 전체적 국가 경제가 다 이익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좀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돈을 일본에서 준 이유는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괴로워요. 가난하고. 네. 근데 정작 엉뚱한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명과 암이 확실하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그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룰 만한 시드머니가 됐다고 하는 규모면 굉장히 많은 꽤 큰 돈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돈이었나? 다 까발려지면 그 안에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고 무슨 뭐 그 안에 이제 대화로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김정일하고 대화로 깠듯이 그거 네. 김종필 제가 알기로 김종필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한 거거든요. 이걸 오픈해야지. 요거 오픈하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 이걸 오픈해야죠. 이거 해서 쏠쏠하자 그럼. 진짜 열받는 사람 모여서 광화문에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빠따 한 대씩 주문 때리기 해가지고 5천만 대 맞고 살아남나 보자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또 다 보면 이렇게 개개인으로 들여다보면 억울하고 분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정말 국민들 먹고 살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굶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던 시절이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나쁘다고만 또 볼 수도 없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뭐라도 주든지 나중에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한 명한테 해주는 순간 다 해줘야 되잖아. 다 해줘야죠.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덮어라 일단 지금 큰 것만 보고 가자 이렇게 했겠죠. 너무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친일 논란이나 이런 뭐 이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가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싸우고 논쟁을 하는 건데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은 사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너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거 너한테 있어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로 보완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르다가 아니라 넌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걸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일베 충들이라고 부르는 그거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5.18의 진실 체크하고 건널목 건널목 저 일베 안 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저희는 북한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요. 그거 봤는데 와 진짜 웃기던데 그런 애들이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요. 뭐 갓 고등학생 아니면 이제 갓 성인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게 진짜 내 의견인지 아니면 1 더하기 1이 2라고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나쁜 나라야 혐오해야 돼 계속 이걸 해서 그게 내 감정인지 아니면 남이 심어준 감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제가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읽어보기 전엔 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 한일전을 하면 축구 응원 야 한국 응원해 뭐 굳이 한국을 응원할 필요가 있나?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되게 야 매국 노네 막 이런 식으로 매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모두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사실 그건데 그건 자기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근거를 듣고 내가 진짜 판단했을 때 일본은 정말 나쁜 행위를 했구나 우리나라한테 그럼 반일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남의 아무런 그렇죠. 아무런 그 자기의 생각 없이 그냥 일본 나쁘다니까 일본은 나쁜 놈 같이 돼서 휩쓸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있긴 할 거고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싫은 게 아니라 일본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정치했었던 그러니까 일본이란 그 국민성 자체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혼내와 다떼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본의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첫 번째가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 겉에는 다 친절해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항상 격식을 차리고 이런 걸 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근데 그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에요. 모든 국민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와 이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근데 아니야. 와, 저 새끼 완전히 뒤통수 때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일본인들을 조금만 경험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내 옆에 있어요. 네. 나는 오른손잡이야. 부딪히지. 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피해주는 거야. 아. 남한테 피해,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피해를. 근데 왼손잡이는 내가 왼손잡이니까 서로 피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 한국은 어때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먹죠, 그냥. 미쳐, 그러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먹죠. 그냥. 보통 왼손 쓰시는 분들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 그러지 않나요? 아, 이상한 소리! 우리 어렸을 땐 그랬지. 진짜, 나. 가정교육을, 왼손을, 뭐 이러면서? 왼손이 되게, 그, 할머니 특히 막, 그, 할머니들 왼손 쓰면은 엄청 혼내고 그랬죠. 뺨 때렸죠. 그릇으로 막 때리고. 머리 때리고. 왼손 못하게, 왼손 못하게 하고. 이상한 말 해. 근데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네. 그렇게 하지. 네. 정말, 예, 그니까, 왼손이 되게. 왼손은 뭔가, 그니까 우리나라는 음과 양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이게 왼손은 음에 좀 가깝고 여자 손이라 그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술잔 받을 때도 왼손으로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왼손을 받으면 예의 없는 거고 네. 왼손이 되게 다 나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좌와 우를 따졌을 때 우가 좀 양쪽에 가깝고 아, 그래요? 왼쪽이 그걸 모르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니 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논란...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니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화내길래.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네. 타고났는데 왼손 쓰면 어때? 아 그런 거 하나 또 있어요. 밥 국그릇 오른쪽에 놔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놓으세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오른손 쓰라 해서 오른쪽에 놨는데 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빈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왼쪽에 놓으세요? 그죠? 네. 아 저는 앞에 놔요. 밥그릇 앞에. 그래 가져올 때 흘려도 밥에 흘리잖아요. 그렇게 놓는데 오른쪽에 궁 놓으라 해서 왜요? 라고 했다가 맞은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일종의 미신 같은 거지 미신. 네. 제사 지낼 때 국그릇이 반대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뭐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사상이랑 비슷한 거라도 아무것도 생활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생선 머리도 이쪽으로 돌려서 먹고 이래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그게 미신이 아니라 그게 미신에서부터 온 풍습이죠. 미신으로부터 온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애기 안 낀다. 뭐 이런 것으로부터 온 풍습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지금 뭐 미신 미신이 아니고 리신이라고. 이쿠. 네. 그런 데서부터 온 뭐 그러면 재수 없다. 네, 맞아.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팔꿈치 개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손톱발톱 함부로 버리지 마라. 네, 그런 것들이 뭐 미신으로부터 온 풍습인 거죠. 그런 풍습이 그런 게 오죽하면 옛날에는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가 첫 손님으로 여자 태우면 안 된다. 재수 없다고. 네,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 마수거리 여자 태우면 재수 없다고.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안 태웠어요. 그리고 실제 여자들도 안 타. 자기가 재수 없게 만들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게 불과 70년대. 있죠. 60년대, 네. 70년대.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도 있다니까요. 있었어, 있었어. 택시 탔는데 내리라고. 네. 새벽에. 첫 손님이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내렸어요?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면 돼요. 아, 근데 그 너무 슬퍼서 다시 올라갔어요. 택시 안 뒤집었어요? 아, 그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뒤집어버리지. 네. 그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다 그런 미신들도 없어졌으니까 여성가족부는 없어져도 되죠. 아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일파 넣고 쏘는 로켓 있잖아요. 거기 운전수가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부 분들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친일파 없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베네 오유네 여가부 장관 명치 때려서 숨모시기 하고 싶대. 좋은데? 야 이 여성 장관 좋은데? 조윤선 이러면서
윤선이는 이쁜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명치 때리지 마세요. 윤선이 누나가 이쁘지, 돈 많지. 장관이지. 네, 잘 나가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선이 누나가 나경원보다 훨씬 나아요. 나경원은 이쁜데 약간 좀 정이 안 가게 생겼어. 강남 여자. 아, 약간 뭐랄까. 쌀쌀 맞긴. 쌀쌀 맞고 되게 네. 냉정하게 그런 느낌이야. 차가운. 차가운 느낌이야. 네. 윤선이 누나는 따뜻한 느낌이야. 잘 고쳤어. 보니까 코너 이런 거 약간 손 좀 된 것 같은데. 술 먹고 전화할 것 같은 스타일. 아, 뭔 소리예요, 진짜! 뭔 소리야! 따뜻한 스타일, 정이 많은 스타일. 아, 정이 많은 스타일. 정이 많은 스타일. 정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필론이 뭐냐 해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 이런 거 맞잖아. 네네네. 뭐 뿌띠 성형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예. 특히나 여성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 누구야? 그 환경부 장관. 여자예요? 어. 그 막 그 청문회 때. 실시 룩을 해가지고 엄청 까였던 그 여자 완전 이뻐진 거야.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니지. 이쁘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맞아. 아... 해양수산부. 아 윤진숙 장관이라고. 한명숙. 아니야 윤진숙 맞아요. 아 가물가물해. 이쁘면 들까인다는 건 안 거지. 아 진짜 그때는 내가 봐도 정말 까이 짓을 했는데 더 까고 싶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좀 덜 까게 돼. 그죠? 많이 꾸몄어. 진짜. 맞아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겠지. 그 군복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랑 이렇게 이쁘게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랑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앉았으면 이쁘니까 괜찮아. 근데 청문회 때 너무 이상. 청문회 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뭐 그대로 자판에 뭐 생선 같은 거 팔라 그래도 어울릴 정도의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꾸미고 할 그게 없잖아. 그렇죠. 생선도 다듬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쵸. 꾸미고 이럴 때 그 정도 외모에서 지금은 이제 화장도 좀 핑크 톤으로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런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니까 봐라 나는 실력으로 승부할게 보여줄게 그럼 내가 일 잘하면 되잖아 그만큼 나는 외모 신경 안 쓰는 만큼 일 더 하면 되지 근데 이쁜 애들이 일도 잘해요. 윤선이 누나가 일 좀 잘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분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안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일을 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로켓 운전 자격증 같은 것까지 자유민국 따세요 누나. 네. 근데 외모에는 신경 써야 돼요. 써야죠. 네. 외모 어쩔 수 없이 이미지의 시대고 네.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여성가족부가 지금 종군이 양부 지난 11일 이용녀 할머니가 타계하셨고 현재 57명 생존 중이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이게 제일 여성가족부가 초코파이님 네 감사합니다. 제일 급박한 일인가? 이런 거라란 말이야. 이런 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사실 이런 거 건드리는 게 제일 파급력도 크고 활약도 제일 셀 것 같고요. 사실 종군이 양부 문제를 일본이랑만 타결 지으려고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아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국가 돈을 받았다면 국가랑 보면 돼요 타결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거 알아봐서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돈을 받았어 그럼 국가에서 배상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아무튼 이상해진 부분 또 여성가족부가 아무튼 뭐 제일 만만한 없어져도 되는 상황이라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오늘이 68주년 광복절이니까 한 70주년 광복절쯤 맞이해서 네. 요때쯤 되면 이제 내후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힘든 시기가 옵니다. 요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70주년 광복절에 여성관을 해체시켜요. 공중분해. 네, 다 해체시키면서 그러면 갑자기 지금 지도 올라갔다 그때쯤 되면은 왜냐면 지금 보세요.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거든. 증세 없는 복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가겠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증세 얘기가 나와요.
증세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월급 때문에 좀 더 뜯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70주년 광복절쯤 되면, 내후년쯤 되면 그때 광복절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합니다. 아, 이벤트. 딱 하는 거예요. 괜찮은 이벤트네.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했었던 게 이런 깜짝 이벤트거든요. 금융실명제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 친복들조차도 잘 몰랐던 그런 이벤트를 빵빵 터뜨렸어요.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가족부 해체 이벤트는 위험할 게 없죠. 온 국민이 국민이 좋아할 이벤트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충분히 할 만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동의합니다. 1부는 여기서 좋네. 마치고 2부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바로 후회하실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 데스토리. 그 이야기를 네. 어떤 취지에서 다뤄야 되느냐? 갑의 횡포. 냉첩이가 드디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갑의 횡포와 연결지어서. 그럼 밀어내기. 그럼 나이스 게임 TV에는 그런 횡포가 없는가? 또 좀 들여다봐야죠. 코딘 사건서부터 다시 한번 쓱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죠. 네, 잠시 후 2부에서 할게요.